오늘은 거품요의 원인과 증상 및 이에 맞는 약초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거품요는 소변당과 단백뇨 요단백으로 통칭해 쓰기도 하며 소변에서 비정상적으로 거품이 끼어 나오는 증상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소변을 볼 때 순간적으로 거품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곧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거품이 지나치게 많거나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다면 거품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줌색이 노란색으로 소변에서 역겨운 냄새가 나고 1~2분 이상 거품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된다면 이 증상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거품요는 소변에 다량의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고 처음 단백질의 양이 적을 때에는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품요가 지속될 경우에는 콩팥과 방광이 이미 손상이 되었거나 신장의 오작동을 가져와 몸이 하나둘씩 망가지게 됩니다. 원인은 만성고혈압과 당뇨병 요로 감염, 임신 중독증의 경우에 소변에서 단백뇨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증상으로는 다리와 발목에 부종이 따르고 아침에 눈 주변이 퉁퉁 부어르게 되며 호흡곤란과 폐가 붓는 폐부종 증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에는 사구체에 염증이 발생해서 신장 기능이 저하및 손상되어 증상이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거품요는 말기 신질환 등에 의한 조기 사망 위험 증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속한 원인 파악을 통해 만성질환으로의 진행 가능성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단백뇨를 치료하는 대표적인 한약재로는 생지황과 화살나무 당귀, 배롱나무 향부자 왕질경이, 호장근 단삼하고초 등이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단백뇨와 신부호흡과 및 신증후군의 효과가 입증이 된 질경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경이는 가뭄과 뜨거운 햇볕에도 쉽게 죽지 않는 강인한 식물이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끈질긴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봄부터 초여름까지는 잎과 뿌리를 식용할 수가 있으며 산나물로 흉년을 넘기는 나물로도 중요하게 여겨 왔습니다. 종자는 흑색이며 실을 차전자 또는 차전실, 껍질은 차전피라고 합니다. 참고로 차전피는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수용성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해서 심혈관 질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임상시험에서는 차전자피를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신장질환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42일간 질경이를 먹은 실험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15%가량 낮아지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혈뇨피오증 와결석, 신염으로 인한 수종, 빈뇨계 감염, 피부궤양, 고혈압, 당뇨 등의 효과가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2019년 대한약치마회지 보고에서 질경이 추출물이 단백뇨와 세포자연사에 미치는 신장보호 효과에 관한 연구 내용이 있었습니다. 먼저 흰지 10마리를 14, 21, 28, 35일째 각 소변과 혈청 시료를 수집해서 혈청 내 콜레스테롤과 알부민 수치 및 뇨중에 의한 단백질 분비율을 측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 종료 시에 좌측 신장을 제거하여 세포자 연사를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드리아마이신 투여는 혈청 내 알부민 수치를 유의하게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혈청 내 콜레스테롤 농도와 뇨중 단백질 분비율을 현저히 감소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질경이 추출물은 유도된 신장의 세포자 연사를 줄이고 신장 기능을 향상시킴으로써 단백뇨 치료에 효과적임을 시사하였습니다. 질경이는 전초를 건조시킨 다음 5에서 10g의 대추 한 줌을 넣고 물 1리터를 붓고 달여 응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차전피는 물에 넣으면 40배 이상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식사 전에 마시면 포만감을 가져와 다이어트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가스배출과 속이 더부룩하면서 설사가 생길 수가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아주 소량씩 먹는 게 좋습니다. 질경이는 비위가 약하고 만성위염이 있으신 분,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사람은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